할러데이가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패스를 해버리네요. 벤블릿이 로고에서 림을 조준합니다. 드레이크의 3점포. 키르키의 곰이 패싱 센스를 발휘하죠. 몽크가 골밑에서 서커스를 펼치는군요. 생군의 수비에 아랑곳않고 올려놓습니다. 사보니스가 수비수 두 명을 상대로 올라가 보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에 충격이 와버린 알페렌 센군. 착지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버린 센군. 해설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는 센군. 사보니스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군요.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폼 미친 딜러셀이 새우깡을 뿌려주네요. 역시 맛있는 새우깡. 패스 받은 에드워즈가 과감하게 파고드는데요. 갈매기를 삭제시킬 뻔했네요. 성공했다면 올해의 덩크에 선정됐을 것 같습니다. 르브론이 데이비스의 높이를 활용하죠. 프린스도 새우깡을 맛있게 뿌려줍니다. 르브론이 탑에서 한 명 날려보내고 돌진하네요. 맥데니얼스가 데이비스를 상대로 파고드는데요. 오늘 갈매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이비스. 그리고 이어진 레이커스의 공격. 늪당탕탕으로 마무리하네요. 리드와 딘위디가 부딪히는데요. 왼손으로 감각적으로 올려놓는 나지 리드. 데이비스가 골밑에서 묵직함을 과시하죠. 하지만 앤트맨에게 제대로 발리고 맙니다. 리드가 수비수 둘 사이로 파고드는군요. 플로터로 마무리. 골밑은 전쟁터입니다. 기어이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앤서니 데이비스. 오늘은 갈신 그 자체였던 데이비스였습니다. 파월과 맨이 작품을 만들어보려 하죠. 덩크는 아니었지만 멋있었습니다. 파월이 줄 곳을 찾다 직접 올라가네요. 베벌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야니스가 그리스 스텝을 밟아버리죠. 앞서가는 포르티스를 봐준 릴라드.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쿵당탕탕을 시전하는 야니스. 타이스가 막아내네요. 하지만 리버스 감독은 이에 항의하다 테크니컬을 받습니다. 릴라드가 수비수 3명 사이에서 야니스를 받습니다. 엔드원을 얻어내는 야니스. 파월이 크라우더를 날렸죠. 외곽포를 적중시킵니다. 보스턴 주니어가 야니스와 1대1을 시도하는데요. 노경신의 수비를 넘었습니다. 파월이 릴라드와 컨택하자마자 올라가 보네요. 파월에게 손을 댔던 릴라드. 사슴군단 사이로 파고드는 파월이죠. 베벌리의 수비자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야니스가 릴라드에게 내줍니다. 알아서 해결하는 릴 통령. 키스퍼트에게 식도 패스를 연결합니다. 쿠즈마의 킬 패스. 쿠즈마가 슛페이크로 한 명 속이고 들어갑니다. 요비치에게 반칙까지 얻어내는군요. 이번엔 사이드스텝으로 수비수를 요리합니다. 워싱턴 테이텀의 원맨쇼. 패스 받자마자 페인트 존으로 침투하는데요. 높은 타점에서 올려놓네요. 좋은 볼 흐름을 보여주는 워싱턴. 훌리발리의 3점 슛으로 마무리됩니다. 크레이치가 신나게 속공을 전개하는데요. 어디선가 날아온 인간 냉장고. 머피의 컷인을 잘 봐준 잉그램이죠. 두 손으로 림을 파괴하는 트레이 머피.
더블팀을 뚫고 패스를 전달합니다. 외곽포도 적중. 존스가 베이스라인을 파고들며 올려놓는데요. 자이언이 풋백으로 연결시킵니다. 맥컬럼이 돌파하는데 손질이 들어왔죠. 엔드원을 만들어내네요. 기디가 라라비아를 뚫고 올라갑니다. 팔꿈치로 슬쩍 민 것 같기도 하네요. 제이더블 완전히 놓쳐버린 공군단. 기디가 식도 패스로 연결하죠. 벌써 점수차가 2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SGA의 3점까지. 멤피스가 빨리 따라붙어야 할 텐데요. 슛 시도였을까요? 라패스였을까요? 기디의 바운스 패스가 일품이었네요. 월레스 이 마무리. 홈그랜이 슬금슬금 나오다 던져버립니다. 학다리 페이드어웨이. 라라비아에게 연결된 공. 월레스가 막아서는군요. 홈그린이 핸즈오프 이후 스크린을 서줍니다. 깔끔하게 레이업으로 마무리. 위긴스가 윌리엄스의 침투를 잘 봤습니다. 제일린 윌리엄스에게 킬패스 연결. SGA가 돌파하는 척 스텝백 3를 던져버립니다. 스케이트 태우는 게 취미 생활이죠. 홈그린이 슈페이크 주고 파고듭니다. 디포이를 완벽히 속여버렸네요. 올레스가 꿀패스를 전달하는군요. 그대로 날아오른 소금쟁이. 홈그린이 골밑에서 묵직함을 보여줍니다. 잭슨 주니어의 슛 시도까지 막아내네요. SGA가 미친 페이크 동작을 시전해버리죠. 사이드 스텝백을 쓰면서 슛 페이크를 줍니다. 그대로 날아가버린 알다마. 스티븐스의 패스가 너무 안일했죠. 돌트가 제대로 끊어내고 완벽한 속공 찬스를 맞이하네요. 헤이워드가 위긴스에게 바로 연결하는데요. 잭슨 주니어가 또 당하고 맙니다. 제로를 옆에서 따라가는 위긴스. 배구 스파이크를 시전해버리는군요. 비어있는 헤이워드를 찾았습니다. 31점차 대승을 거둔 썬더. 힐드가 탑에서 받자마자 올라가네요. 딥3를 꽂아넣습니다. 해리스가 어그로를 끌고 내주죠. 힐드가 하나 더 꽂아줍니다. 베이스라인을 타고드는 디빈첸조에게 주는데요. 갑자기 우브레이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디빈첸조. 선수들이 모여듭니다. 우브레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디빈첸조, 하턴슈타인, 미드에게 테크니컬이 주어지는군요. 2016년 이후 최저 득점을 기록한 두 팀입니다. 야투율은 안 좋았지만 더블 더블을 기록한 켈리 우브레 주니어. 맥코넬이 토핀을 날아오르게 하네요. 멋진 엘리우 플레이. 이번엔 할리버튼이 토핀을 봤죠.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시약함이 과감하게 올려놓는데요. 카터를 뚫어보려는 시약함. 림의 정령에게 도움을 좀 받았죠. 바그너가 수비수를 다 뚫고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터너는 못 뚫습니다. 할리버튼이 터너와 투맨 게임을 시도하는데요. 부딪히면서 엔드원까지 정립. 단케로가 환상적인 드리블을 보여줍니다. 토핀이 슛페이크 주고 침투하죠. 시약함이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지붕에서 날아든 토핀. 아이작에게 크로스오버를 시전해버리는 맥코넬이네요. 바그너가 터널을 돌려 세우고 들어갑니다. 14점 차 대승을 거둔 인디애나.
touchdown.